한 시간 반은 콧물을 왜 지랄이야? 왜? 코 푼 것도 지랄이야.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째인데, 어제는 사람이 겁나게 많더만 영양가 같고, 오늘은 사람은 적은데 영양가가 있네요. 이? 하여튼 반갑소. 저 등산 왔어요? 아니, 호랭이 씹어 갈 동네가 어제부터 뭐 거지가 물으면 대답을 하라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사람 환장하겠네. 네. 이쪽으로 안 지나가나요? 남편 말 잘 들으시오. 네. 두드러 맞진 않아요, 형님은? 나도 맨날 오늘 아침에도 한 몇 대 맞고 나왔어. 왜 맞은지 아요? 제 옆에 내가 안 죽고 숨 쉰다고 두드러 패고, 눈 떴다고 두드러 패고, 밥 처음 먹었다고 두드러 패고. 아이고, 참말로 요즘에 남자들은 뭘, 세상에 오늘 아침에는요, 몇 대 때리더만 이걸 갖고 톡, 톡 치더만, 아이고, 이 새끼야, 이거 어디다 쓰키고, 이 새끼야, 갖다 띠다 개나 줘라. 그래. 여보, 그래도 쓸 때 있어. 어디다 쓸 새끼야? 오줌 쌀 때, 그러다 또 맞았네, 또, 지랄. 오줌 쌀 때 이거 아니고 뭘 오줌 쌀이냐고. 또, 걔는 또 무슨 죄가 많아서, 또, 웃은 것만 같다, 봐. 그런다고 뭐라 하잖아. 걔는 뭔 죄가 있어서 무슨 거 달고 댕기냐고. 하여튼, 예, 각설이도 하는 소리니까 한계를 듣고 한계를 흐르고, 또 이, 조크라고, 이건 원래 우리 각설이들이 잘 씁니다만은, 이 말도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할지 모르더라면 또 한번 안 웃게 울었습니다만은, 내는 말을 재미없게 한 거 있잖아. 사람 무엇도 안 하고 멜뚱멜뚱 쳐다보고, 그냥 갔다가 폭탄을 갖다, 아직 안 했는데요. 아, 두 분이 부부시고. 근데 어제 시골에서 농사 짓으세요? 딱 농사 때 이장을 한 번도 안 해봤지요, 동네. 그래서 생겼어요. 이장 스타일이 더 틀립니다. 바로 이장 스타일은 쟤 털 많이 난 사람 있잖아요. 쟤, 아니, 저런 분들이 이장 스타일. 우리 저 사장님은 우리 오랫동안 많이 봤다가 잠깐 못 봤죠. 예. 저거 오토바이가 아니고 저거 네 발짜리인데 오토바이 소리가 점잖아요. 가다가 눈밭에서 뺑! 볼 때는, 네, 원맨쇼를 제가 잘합니다. 팔뚝미 소리. 이거 박수 안 치면 눈을 받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그 백고동. 이 백고동 소리는 깨끗한 백고동 소리. 큰 거. 이것보다 더 큰 거, 미국 가는 상선. 아이고, 골 때리네. 원래 이 원맨쇼 이것만 몇 가지만 하고 그만둬도요,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어치 가치가 넘습니다. 왜? 요즘에는 원맨쇼 하는 사람이 없거든. 여자 방구 소리, 남자 방구 소리 틀립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 방구 소리는 붙었잖아요. 찢어져갖고 소리가 들려. 여자 남자 방구 소리 질투가 되나? 바람을 팍 끄트려. 헬리콥터 소리. 기왕이면은 헬리콥터를 띄웠으니까 이 헬리콥터를 그냥 가지 말고, 자, 일본 저 무시한 상놈 새끼들 호랭이 씹어갈 놈 오사카에다가 핵폭 닮았대. 금방 일이 치리 간 거이 뭐예요? KTX예요? KTX 소리가 안 납니다. 처음에 용산역에서 부산역으로 출발할 때 새마을호 무궁화호 좀 시끄러. 부산이 뭐하는 남자요?
같아요. 아이 씨. 네, 아 기왕이 일본 놈들 이야기했으니까 말인데 일본 놈들은 난 사람으로 생각. 제가 전부 다 카메라 좀 내가 일본을 못 갔네. 유튜브 호랭이 씹어놓은 것 때문에 전부 다 내비 고개를 숙이시오. 왜냐면 나는 일본 놈들은 사람도 아니고 일본 쪽만 애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만 도모한 것들이 왜 그런지 알죠? 왜 일본 놈들은 자꾸 우리 한국을 땅을 갖다가 지금 땅이라고 팍팍 씌우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일본 놈을 왜 싫어하냐면 가만히 놓으면 우리 할아버지들이랑 총으로 팡 쏴갖고 죽겠네. 총도 권총 M16 칼빈 얼마나 많아 그때 해피리본 초총이라는 총 있잖아 그걸로 팍 쏴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라 몰라요? 이런 총 맞아 죽은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됐어요? 이순신 장군 큰 칼 옆에 차고 작은 칼로 붕화를 까서 어디서 일성호화는 나무에를 크느니 참 좋은 여자들 이 일본 여자들하고 혹시 우리 카메라맨들 일본 여자하고 잠 잡았어요? 애기들은 없지 잠 잡았어? 안 잡았어요? 이런 멍청이들 일본 여자 재미 진짜 사람 나는 한 번 몇 번 해봤는데 부산서 참 진짜 재수없대 그것들 남자도 재수없지만 얼마 재수없냐 한참 하는데 나는 뭐 고양이하고 하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러잖아 조금 아 오빠 아 이러잖아 문주라인은 빼놓고 문주라인 목소리 둥그니까 어 오빠 네 일본 여자는 한참 하다가 조금 이제 클라이막스 보면 고양이 울었잖아 냐오 진짜 하다가 정이 뚝 떨어져 미국을 갔네 미국 여자는 아 이런 소리를 절대 안 해 뭔 처음부터 끝까지 주둥이를 돌린가 몰라 오 예스 오 베이비 오 하니 끝날 참 용구 많이 했네 엇넣게 안 했어 니도 많이 봤네요 자 음악 한번 갑시다 옛날로 추억의 수약으로 차렷
제가 그 코브라 이거 아 코로나 오기 전에 갔더만은 참 돈도 아닙니다만은 요즘에는 진짜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그치 여러분도 큰 돈이고.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에 얼마씩 번 줄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태진하고 송대가 이런 양반들 이 한 달 번 거는 진짜 1년, 우리는 호텔 갖고 라면 기름 먹고 티값도 안 줄 정도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작년 제작 코로나 오기 전에 그 선생님 돈 저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저 주시려고 나는 왜 돈만 보면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지 감사합니다. 참 가정교육이 잘 되셨습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하면 안 돼? 내가 딱 넘겨본 나 돈만 보면 왜 달달 떨리라고 이 새끼 애기 때부터 그랬다가더라고 돈을 몰라. 근데 그쪽에서 내 책 얼굴 잘 보여? 테레비에서 본 거 같고 영 아니까 코가 크요 적소 어? 아이고 말도 마시죠. 내가 한 6년 전에 여기 영월에 내가 한우 축제를 갔네. 한우 축제를 갔더만은 사람이 없어서 추워하고 돈이 안 돼. 그 밥은 한 번도 못 먹어주고 맨 소고기만 먹고 왔는데 여관방에 잠 못 자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 2층에 보니까 다방이 있더라고. 뛰어 올라갔더만 다방 그 주인이 하도 추워 불쌍해갖고 아이고 춥지요. 예 추워 죽겠어. 날 불을 끄고 있는데 아저씨 예 그 시계 한번 보여주면 돈 많은 줄게 한번 보여주시오. 두 말도 안 하고 진짜요 그게 돈 많은 방. 좀 있으니까 한 10분이나 있을게 다방 내지 김양이 이제 회사 갔다 떨더니 야 김양아 이 아저씨 돈 만 원만 주면 있지? 그거 보여준다? 진짜? 아저씨 2만 원 이렇게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럼 나야 콜이지. 아저씨 콜은 제가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커요? 2만 원 값어치 했다고 줬다고 남 여자들이요 코 적다고 이거 적은 거 아닙니다. 아셨죠? 만약에 코가 적으면 남자 코 크고 이거 크다면 코끼리는 얼마나 하겠으면 상상이라잖아. 이 나오면 아까 근데 그쪽 우리 저 선생님들은 의하신 선생님들이세요. 난타 난타 하신 분들 아이, 얼굴들이 다 이쁘네요. 난타 하신 분들 다 지금 먹고 살만 하면 해요. 그 저쪽 연모 한번 더 주고 이제 공연 준비합시다. 여기 내면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노래 한두 곡 풀고 그런데 보따리 메고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지라. 자. 이거 목은 언제나 좋아질까? 좋아질랄까 보면 영원히 안 좋아질 것 같아. 그쵸? 자, 음악 갑시다. 뒤에서 이제 보따리 메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야,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사회 유명한 MC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를 MC 쓸 사람이 없네. 원래 내 이거 이 공연할 때 되면 이런 큰 무대에 오면은 누가 MC를 봐줬냐면 소개를 했냐면 송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할게. 미국 홀로로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하이에 금방 막 공연을 끝나고 돌아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좋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막 그냥 돌아온 이재준을 소개하면 내가 박수 한 대를 크게 하면 돼. 그래야지 보따리 딱. 자, 그쪽 뒤에 너희? 들려? 들려요? 스피커 이것 갖고 거기까지 들린다면 여러분들 개꾸냥은 진짜 최고 남바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50분. 50배. 50%. 예,
여기는 밤에 불안가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178 인간이라 아무리 사람 적어도 그렇지. 자 다시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됐다 됐다 아니다. 길 건너서 절대 넘어오지 마. 영호 총 어디 갔냐? 차에서 총 맞고 라 그냥 툭. 다시 기회 한번 더 줄까요? 근데 두 분이 얘 앞에 두 분이 부부예요? 어? 형 안 어울린대. 안 어울려. 아니야 제가 틀림없이 부부가 아니야. 내가 많이 해봤는데 저기는 분명히 불륜관계의 옆집 아줌마 데리고 왔었고 생각고. 어? 진짜 맞죠? 우리는 이 신기가 있어.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네, 진짜 잘 어울리십니다. 집구석에 살만한 값도 또 좋은 거 메이크 입고 다. 응? 야 저기를 먼저 가 이쪽 가나? 갔다 왔어? 아따 관심이 싸나게 생겼나? 아무 덩어리네. 그래서 여자를 잘못 건드리면 인생 조직이라. 자 보따리 보따리 메고 나 어디 갔어 보따리? 고마워. 아예 숨을 데가 없어요. 밤댕이 궁댕이 뒤에 숨어서 충분하겠다. 예. 예, 안 보이지? 야, 너는 진짜. 야. 미국 홀로록, 중국 상하이,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을 깔끔하게 금방 끝나고 돌아온 각설이 이재준을 소개합니다! 인생살이 고달프다 누구를 알 원망하리오.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아직까지 늙은 놈이 했으면은 앵콜을 하든지 잘한다든지 하지. 같이 마지막 감옥이 크게 앵콜 달았는 한마디만 해줘. 자, 더 나가는 제주여. 나는 이 소리만 들으면 엊그저께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생각나. 전두환이 이렇게 소리 들고 하면 좋아 아주 좋아. 나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있잖아,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다 안다. 결제 줄까요? 결제 좀 알아. 에이, 진짜 역대 대통령 전두환이 복제 곰보 째보 늙으나 젊으나 필요 없어. 본인은 여자는 무조건 나죠. 상복. 그래서 법이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노태우 옆에 있다가 힘들게, 아, 이 보통 사람은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아니, 김종필 씨가 있다가, 무슨 소린겨? 여자는 뭐니 뭐니어도 처녀가 최고인겨? 김영삼 대통령이, 이대하신 국민 여러분, 여자는 뭐니 뭐니해도 가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아, 그것이 아예요? 아, 여자는 뭐니뭐니로 아, 유부녀가 최고인 여러분. 유부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네. 유부녀 손들어봐 한번 먹어볼게. 유부녀 한번 먹고 죽으면, 아, 유부녀세요?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 고맙소. 아유, 너무 고마워요. 아, 신랑 되시고? 아, 예. 참 장가 잘 갔어. 저렇게 팬내가 팍팍 쓸 줄 알아야 되니, 오랭이 씹어가는 팬들 쫙 이렇게 꽁꽁 치고 안 내놓네. 저런 팬들하고 당겨놓으면 인생 교지네. 돈 잘 쓴 마누라가 최고기라. 자, 에, 봐. 자, 어디 한잔 하시려고? 자, 술, 내가 술만 먹을 줄 알았으면 참 내 스타일인데, 방구통이 탁 튀겨 올라가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쵸? 여자는 방구통이 탁 올라붙어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 밑으로 밑, 마누라 밑에 반통 축 쳐져버린 인생 표준길 여자로 끝나. 왼수, 1년에 한 번씩 날아와. 국민과 민족을 위해 피도 안 나오고, 이제는. 제가, 야, 가인은 물론 우리나라 각설이들이 가인을 다 쳐요. 에이, 한 개만 쳐갖고. 나는 한 개만 갖고 왔다. 하나만 갖고 왔대. 네. 네, 이거 뭐요? 이거 하모니카. 하모니카는 다른 사람들이 이리 불잖아. 나는 갖다가 피대 이렇게 하도 비비다 보니까 이번에 저 오고기 전에 어디서 자면 강릉 단오제 갈사 있거든. 다 지쳤잖아, 찢어졌잖아 얘가. 근데 어느 정도 나섰는데 피와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거 목각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니 싶어요, 싶어요, 와, 싶어요, 박수 완전 싶어요, 박수를 쳐야 싶어요. 오늘은 이제 단골에 뭐 갖고 와. 귀신 따라하고 딱 붙이. 귀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아니, 꼬꼬이 사과가시오. 뭐하러 그렇게 제일 멘치로 오라고 하요? 아야, 여기로 옮기자. 괜히 술잡수가 허리를 숙이고 저러다가 허리 다치면 어떡하냐, 우리 누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힘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음 뽑히시고 돈도 그냥 많이 많이 벌어서 부자들하고 소인이 비록 거지 각설이지만은 이 가슴에서 진정으로 일어나서 빌어드리도록 할게요. 꼭 이루세요. 아셨죠? 이게 좋은 말 해도 호랭이 씹어갈 동네들이. 자, 그래요. 저는 각설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드리는데, 얘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아, 저기 있네. 호수로 29 군포시 호수로. 그냥 호수래요? 간단하네. 엄청
나 같은 대가리 나쁜 놈들은 배우기 쉽네. 군포시 호수로 29번지. 오늘 여기 오시, 왜 그러냐면, 뭔 추구이든지 단골을 부르다가요, 하게 되면은, 주소를 먼저 말을 해야만이, 그게 효험이 있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 비록 각설입니다. 이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비례를 통해 꼭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물 좀 먹고. 여러분들은 대신 엿 먹어. 날 못 먹었을게. 알라신 전에